다음날 상쾌한 아침 공기가 스며듭니다. 자연인의 하루는 아침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죠. 산에서 키운 약초와 버섯들을 보관해 놓는 곳인데요. 자연인에겐 보물창고나 다름없죠. 당뇨에 좋은 겨우사리와 함께 능이 그리고 독활로 불리는 땅두릅까지. 야, 정말 없는 게 없네요. 근데 뭘 담고 계세요? 아, 말굽버섯이에요. 아침부터 말굽버섯으로 차를 끓여 드시려는 건가요? 자연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아, 버섯 법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버섯 이거 그냥 갖다 널어놨더니만 썩더라고. 벌레 먹고 그래서 많이 버렸어요. 이렇게 스팀에 한 5분 정도 찌면은 쪄서 이제 말려놓으면 벌레가 안 먹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 버섯을 찔 때는 밑면이 위로 향하게 해야 하는데요. 버섯의 좋은 균들이 이곳에 있어서 뜨거운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죠. 금방 먹을 버섯이면 모르겠지만 오래도록 두고 조금씩 먹어야 하는 버섯은 꼭 이렇게 쪄서 보관을 한답니다. 근데 이거는 잘 말려서 집사람 보내줘야지. 이것도 당뇨에 좋다고 하니까. 아내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자연인. 오늘 하루가 더욱 즐거울 것 같네요. 버섯을 찌고 난 후 어제 못 다한 장승을 마저 깎아야겠습니다. 아유, 형님. 아, 좋은 아침입니다. 잘 잤어? 네. 아우, 와. 혼자 이만큼 하신 거예요? 아니, 처음 하신다더니 뭐? 하고 있어. 내가 좀 먹을 걸 챙겨가지고 나올 테니까.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침은 꼭 챙겨 먹는데요. 밥심 없인 산골에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시대요. 고르세 몰라. 나물하고 해서. 네. 오늘 아침밥도 어김없이 고로쇠 물로 지으시네요. 요거 나물 넣어가지고 밥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곤드레, 치나물, 뭐 개미치 이렇게 한 세 가지가 들어갔어. 근데 이걸 넣고 네. 밥을 해 먹으면 아주 구수하고 맛있어. 이거 뭐 좀 반찬 필요 없잖아요. 아, 이거는 그냥 간장이나 쓱쓱 비벼 먹어. 네. 고추장이나 고추장, 막 된장, 간장 뭐 이런 거. 엄청 맛있지. 작년에 뜯어서 말려놓은 이 나물들은 완연한 봄이 오기 전까지 봄나물을 대신해 그의 밥상을 책임져 줄 텐데요. 맛은 물론 영양까지 좋은 효자 음식이죠. 이제 그만하고 와, 밥 먹자고. 네, 근데 야, 이거 보니까 엄청 배고 커졌네. 밥이 엄청 잘 됐어. 구수한 나물 향이 산골에 퍼지는 것 같네요. 아유, 얼른 맛을 봐야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먹자고. 네. 염장 들어가고. 나물밥 참 고소하더라고요. 뭐 영양가도 많으니까. 네. 어렸을 때는 절. 나무가 봄이 오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하는 거야? 나무를 먹으니까. 나무를 먹으니까. 봄이 오는 거 같다고. 봄이 오는 거 같다고요? 이제 새싹이 올라오면 또 마음이 이렇게 설렌다고. 따뜻한 봄에는 또 이 산이 어떤 모습으로 그를 품어줄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나물밥도 먹었으니까 힘내서 얼른 마무리를 해야겠죠. 이제 소스로 이제 검게 해가지고 마무리하자고. 네네. 아, 좋은데요. 윤곽이 나오지 이제. 네. 이곳에 들어오기 전 다른 산들을 둘러볼 때 그곳에 있는 장승들도 눈여겨봐서 만드는 법을 익혀뒀대요. 야, 엄마야. 크, 치켜 올라간 눈썹과 뭉툭한 코 그리고 부리부리한 눈. 오, 커다란 입에 사정없이 날카로운 송곳니까지. 요우. 어우, 무섭다. 자, 차.
야! 아, 너, 아, 자. 야, 무겁다. 어이구, 이거. 이제 세워야 돼. 세워요? 하나, 둘, 으쌰. 방향? 방향 이제 저 앞으로 봐야 되니까. 저쪽으로. 아이고, 이제 됐다. 어휴, 뭐야, 뭐야. 잡겨 물러가라! 잡겨 물러가라! 물러가라! 오시는 손님은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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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냥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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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만든 장승치곤 정말 멋지네요. 아, 이곳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수호신 장승 덕에 이 산의 좋은 기운만이 그의 집에 닿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아유,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이제 왔으니까 일... 아이고, 아, 저 윗집 가시려고요? 예. 손 좀 대시려나 보네요, 진짜. 아, 저 이제 봄 돼가니까. 예. 윤택 씨가 온 김에 그동안 엄두가 안 나서 미뤄왔던 보수 작업을 하라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여기 정리를 하고 정리를 먼저 해야 잡동사니를 다 내놔야 돼. 여기 침들이 많으면 난리만 내고 이거를 드러내야 된다고. 자, 기둥이나 천장 등을 손보기엔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정리만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갈가놨을까요 이게? 아, 지들이 이놈 새끼들이 이거 이걸 갈고. 야, 이게 대단하네. 아유, 지만이 아니에요. 벌러지 좀 하는 것도 많고. 처음에 네.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네. 밤에 자는데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뛰다니고. 뭐가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저기 뭐야, 귀뚜라미라고 산귀뚜라미 또 커요. 집귀뚜라미가 요만한데 산귀뚜라미는 이게 크더라고. 아, 이 큰 놈이야. 막 잠 얼굴에 가서 막 달라붙었다. 확 이리 탔다 저리 탔다. 야, 놀라가지고 막 깨고 막 그랬다니까. 여기 자다 말고. 자연이는 이곳이 가끔씩 찾아오는 가족들에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더욱 깨끗이 청소하고 또 조만간 제대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어우, 정말 몰라보게 깔끔해졌습니다. 자, 멋있는 별장이 될 거야 아마. 벌러지하고 귀뚜라미 뭐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해야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세요. 아, 그럼 되겠네. 그것도 방법이네. 근데 고양이가 귀뚜라미 먹나? 아니, 쥐요, 쥐. 쥐를 키우라고? 고양이를 키우면 쥐가 안 들어오잖아요. 쥐는 그냥 바깥에서 뭐 갈가먹던 하는데 안에 귀뚜라미 때문에 그러지. 여자들이 자기 얼마나 불편하겠어. 둘이 뭐 이제 싹 수리해서 알콩달콩 오손도손 사는 게 그게 이제 앞으로 바람이지 뭐. 아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을 다시 찾을 날도 머지않은 것 같네요.